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변호사님이 도둑놈들이란 책을 읽고 내뱉은 말이 이건 거의 전쟁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그 전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이건 뭐 거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권오영 변호사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광역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나라의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 관련 재검표에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고 대개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처럼 젊은 분들이 대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나이가 있으신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투표지를 보고 너무 흔적이 없었어. 깨끗한 새 투표지라서 놀랐습니다. 위조된 투표지라고 의심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 대법관들이 사기극을 하고 있다고 깨닫게 된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헌법기관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맛이 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대법관들이 그냥 부역하는 자라고 이렇게 난 부르죠. 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렇게 썩었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권오영 변호사님이 재검표장에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산시 양산을 뭐 이런 부분에 다 참여를 하셨는데 그냥 표가 이름 투표함에서 까가지고 그냥 펼쳐놓게 되면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재검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냥 보는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아 이거는 전부 다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구나.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뭐죠? 시행한 기관이 선관이고 그것을 덮어준 사람들이 대법관들인 겁니다. 예. 너무 흔적이 없어 깨끗한 새 투표지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 국내 언론 어디 하나 한 곳에서도 여러분들 뭡니까? 도둑놈들을 다룬 데가 없습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하이에크 교수죠. 예, 젊은 날 예, 이런 소위 보수주의자의 그런 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했기, 도움을 주셨던 분이 하이에크 교수죠. 예, 여기에 딱 실려있네요. 도둑놈들 1권, 도둑놈들 2권, 도둑놈들 3권. 예.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권오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글이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볼 수 있는 표는 이렇게 투표자들이 다 여러분들 이 구겨서 몇 번 접어서 넣은 이런 표들입니다. 왼쪽이. 예. 여러분 이 오른쪽은 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죠. 예. 여기에 QR코드가 있는 것을 봐가지고 사전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치루진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지입니다. 이러한 개표장의 상황은 공권력인 선관위뿐만 아니고 사법권인 검찰, 경찰, 심지어 대법원까지 침묵하거나 어떤 자들은 묵인 은폐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조장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렸네요. 예.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왼쪽이 실제로 개표장에서 나온 투표지들입니다. 이 오른쪽은 오산시 재검표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최윤희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거 여러분들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전투표지 롤 용지를 쓴 그런 종인데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 저는 제가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육안으로 직접 권오영 변호사는 그걸 보셨으니까 이 보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아, 통을 완전히 갈았구나. 갈아가지고 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에 증거보전 신청에 응했구나.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공병호만의 일이 아니고 정말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제가 볼 땐 파산 상태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긴 그 문제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그 나라의 체제를 뜻받치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는지를 뭐 그냥 글로 정리, 숫자로 낱낱이 정리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은 절대로 이런 책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추정해 낸 다음에 가짜 득표수와 진짜 득표수 사이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다. 그걸 어떻게 밝힐 거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경악할 거는 국가가 침략을 당한 이런 상태에 그냥 모두가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위험한 나라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권오영 변호사님이 당시 변호사들이나 참관인들이 개표장의 실제 투표지 상태와 개표 후 보관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일단 너무 새 용지로 만든 것으로 보여 이상하여 의심은 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과 대법관들이 진행한 재판이라서 속단하여 주장하고 싸우기가 너무 어려웠고 나중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수원에서 검증기일을 할 때는 너무 명백하여 선관위 공무원들과 법관들이 마구 소리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검증을 보이콧했습니다. 노태학 당시 이게 아마 오산시 건인 모양입니다. 주심 대법관은 변호인들과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입니다. 변호인들과 원고가 퇴장하는데 저를 불러세워서 나머지 검증 알아서 진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저나 다른 모든 분들이 국가의 녹을 받는 최고 기관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명백한 부정투표지를 보고 저렇게 묵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였어도 점검물인 투표지 사진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고 목격한 사람들도 수백 명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과 사진을 끝까지 묵살할 수 없겠습니다.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이스라엘 특공대를 조직하여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민만이 하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민성과 도덕성을 중시함으로 어느 시점에 깨닫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이런 이야기는 신념하고 책임감이 없으면 오래 할 수가 없죠. 이런 악과 싸우는 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규재나 조갑재나 한기호나 유경준이 여러분들 부정선거 은폐론자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이런 밝혀지는데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이 책에 그들의 범죄를 다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와 왜 가짜 득표수인지
가짜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이용해가 진짜 득표수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가짜와 진짜 사이 표차가 얼마가 나는지 동 단위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거구 단위에서 얼마만큼을 도둑질했는지를 다 밝힌 상태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들이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들, 민주당에 어디까지 여러분들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이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크게 여러분들 도움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녹은 받지 않지만 저는 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얼마만큼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를 다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은 세건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네 번째 4.15 여러분들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지방선거가 여러분들 밝혀지고, 교육감 선거를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 현장을 좌파 교육감들이 뭐죠, 그것을 장악했는지를 다 밝히게 되면은 나는 국민들이 자각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 상태입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한 거죠.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가 찬 거죠. 특수통 출신의 검사란 양반이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꿀단지 대가리들 쳐받고 뭡니까? 권력 좋아 띵어와, 권력 좋아 띵어와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압과 타협한 인간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눈에 그냥 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과 타협해서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작은 악이면 모르지만 국가를 침탈해 가지고 좌익 정권을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이런 타협을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끌어가겠습니까?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기본부터 잘못된 사람들인 겁니다. 대가리들은 좌가 서울법대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생들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사는 건 아니고 다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권성동, 김기현, 뭐 권영세, 윤석열, 공병호 뭐 이런 거 다 동갑내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여러분 대학을 다녔고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화국을 여러분들 붕괴시키는 그런 소위 공격이 한 번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5번, 6번 반복적으로 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국정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선거에 대한 방송은 훨씬 더 탄압이 강해졌습니다. 그것 한 건만으로 뭡니까?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들 잘 살기 바랍니다.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런 끌어가겠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정의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연금계획을 외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노동계획을 외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안의 한 집안의 가장도 일관성이 있어야 가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0명, 2,000명을 이끄는 중견 여러분들 기업들도 사장이나 회장이 되면은 말빨이 서려면은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뭡니까? 지지도 받고 존경도 받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상태인데 전쟁 자체를 뭡니까? 깔아뭉개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이 투표지들은 사전투표지들이고 실제 4.15 총선 개표장에 촬영된 것이므로 조작된 투표지와는 이게 이겁니다. 이거 왼쪽입니다. 왼쪽. 예. 너무 명백히 이거는 뭡니까? 재검표장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 명백히 구분되는데 저나 다른 모든 국민들은 저의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투표에 참여해왔지 선거가 조작이 된다는 생각이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4.15 총선이 수년이 지난 이 시점에 깨닫게 되니 정말 분합니다. 인천 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찰에 계셨고
고대 법대를 나온 권오정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글을 게시해온 칼륜께서 권력기관의 수사 감사가 필요하고 그리 되기 위해서는 홀등이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알고 목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의혹이 너무 크니 실상을 제대로 밝히란 여론이 형성돼야 합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이익의 이름도 얼렁거려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룰 겁니다. 이 여러분들 악을 해소하지 못한 그런 대가를 너무나 크게 치르게 되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